회사님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. 집단 왜 그만두겠다고 그러려 했는지. 그때는 나 다 그만둔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난 버텼어야 되는 거야. 생각하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. 그러니까 그냥 그만둔다고만 하고 댓글로 다들 걱정했는데 다시 다녀야겠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우선 난 그랬어야 됐어. 그래서 어떤 마음이야? 그냥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. 걱정 많이 했어요? 네. 이번에는 그만두라고 안 해요? 저번에도 그래서 나가라고 걱정 많이 했대요. 아 물론 나 그 말 안 들려 지금. 아니 나 갖고 녹음하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. 왜냐면 힘들었다고 올려놓고 아 나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네? 확인하고 나 괜찮아졌어. 오케이. 자기만 생각하잖아 짜증나게.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 지금도 안 괜찮다고요. 아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얘기하는 거라고요. 본인만 생각해요 왜. 본인 안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 얼마나 놀랬어요. 나도 엄청 놀랬는데. 놀라서 저래 저러는 거야? 화난 게 아니야? 아니 나 화났어요 지금. 그러니까 화난 이유가 뭐야? 걱정돼서 화난 거잖아. 걱정되는데 너무 사람이 안 한 무인이야.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. 아 왜 이렇게 안 한 무인이야 좀 진짜. 아 내 생각만 했었어야 됐어 그때는. 태준이 뭐 오늘 올까?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오겠다. 아니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이번 차수까지 안 오면 또 뭐 한 몇 개월 있다 나타나서 오늘 그런 건 있어요. 그래서 뭐 심각하게 걱정 안 했는데 여러 사람한테 좀 걱정 끼치는구나.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의 현재 상황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. 안 그러면 오해가 많아요. 이해는 전혀 못 받고 당연히 오해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. 그럼 본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서로 힘들잖아요.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